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20일이며 음력으로는 개면년 4월 초하루 토요일 오대산의 아침은 참으로 향기롭고 밝으며 녹음이 우거지고 만화방창 초파일 행사 연등 행렬과 더불어 오대산이 받고 있으며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사찰에서 봉축 행사와 연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부처님 모신 날, 불기 2567년 부처님 모신 날이 닥치는데 오늘 초하루는 공부할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이 평화 부처님 세계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러십시다. 금년의 종단의 봉축행렬 표 주제는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의 사찰에서는 연등을 켜고 등불을 켜고 또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다는 뜻은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천상천하에 오직 부처님뿐이며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겠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각의 존재이며 각의 신이라 그래서 내 몸에는 육신과 정신이 있는데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이 형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재된 마음이 옳시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그러한 부처님 말씀이 있다시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드는 것이 옳시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엔데믹 세상으로 이제 변해되고 있습니다만 또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전에는 또 청주에서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러니 또 며칠 전에는 동해에서 진이 발생했다 하니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더불어 이 세상과 세계는 모든 것이 고난이 옳시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과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찾는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더욱 혼탁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며 맑아지는 것이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형상이 아니고 내부적인 내심에 대한 부동심, 견실심, 바른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의 도리는 부처님의 진리는 평상심시 도라 그래요. 평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도와 깨달음의 경지가 나타나는 것이며 마장이 없어지고 재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주금강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이 주금강 스님은 금강경을 자기의 걸망 속에 32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독송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금강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사상 8만 4천 법문 가운데 600부 반야의 공돌이의 주된 사상을 600부 공사상의 반야 사상을 주려는 것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며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떠 축소된 것이 우리가 의식할 때 쓰는 반야심경이 옳시다. 반야심경을 주려는 것이 다섯 자로 구분이 되는데 이무소득권이라 쓴 바로 얻은 바가 없는 것이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와 이러한 곳에 나서 멸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득하는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특한 바가 없는 이 도리를 알아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탄이 일어나고 진리에 대한 순리에 대한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내심적인 이런 순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30년 동안 주금강 스님이 걸망 속에 금강경을 이제 모시고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어느 호떡 장사하는 노파의 앞에 가서 이제 요기를 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호떡을 하나 달라고 이제 해서 그 노파가 주금강 스님을 쳐다보니까 금강경에는 탈통한 주금강 스님이거든요. 아이 스님께서 웬일이십니까? 할머니, 내가 배가 고파서 요기를 좀 하려고 점심을 좀 먹으러 왔습니다. 호떡을 하나 주시오. 그래 노파가 힐끗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어느 곳에다 마음을 두려고 점심을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아, 이 말에 주금강 스님이 답을 못하고 오물오물 해서 멈칫멈칫했습니다. 주금강 스님이 유명한 중국 천지의 금강경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스님인데 네, 호떡을 점심을 줄 수가 없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다 점을 치려고 점심을 달라고 그러느냐. 호떡을 팔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이 그래 이 주금강 스님이 30년 동안 금강역을 이제 이 걸망 안에 모시고 다니는데 이 말에 콱 막혀가지고 답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걸망에 있는 금강경을 꺼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말 속에 뜻이 있는 것이며 행동 속에 뜻이 있는 것이며 진리 속에 진리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강경이지만 금강경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등적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세치 혓바닥과 귀와 눈으로 검은 글씨로 종이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에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실천에 있는 것이며 실행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형상인 이 육신보다는 마음에 대한 평화, 5천만 국민이 5천만 역사의 역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런 국민 정신, 국태민안, 국민 통합 이러한 곳은 어떤 곳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봄날과 더불어 우리 5천만 국민이 마음이 평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현상에 보이는 것에 극복하지 말고 자기 내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모신 날에 진실한 깨달음의 도리인 것이며 진실 진리를 찾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후에는 오늘 초하루부터 봄날과 더불어 불 2567년 부처님 모신 날을 전국 방방곡곡에 광화문을 비례해서 서울 종로를 비례해서 연등을 밝히고 불의를 밝힐 것입니다. 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무명의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것이며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며 평온하게 하며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 이 국가가 더 나아가서는 온 이 우주 인류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러한 그 코로나와 또 이제는 구제까지 발생했다 하니 이러한 부분이 전부 평정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내부에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묘년 검은 토끼 때
초하루를 맞아요. 우리가 일주일 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의 평화를 유지를 하고 찾고 이걸 구도하는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소재한 가까운 사찰이나 그러한 곳에 가서 동참을 하면서 가난한 등 한 뿔이라도 겹여서 나의 마음과 우리 가정의 마음, 여러분이 소속되는 간의 태평, 그 지역사회를 지키는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때 자기 가정이 편안한 것이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직장,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 국가와 우주 인류와 더불어 지금 평온과 평화를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며 세계의 올시다. 오늘 오대사는 정멸복음 봉찬회를 중심으로 해서 철야기도 등 밝히기, 거리 등 밝히기, 지역마다 봉축법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통참하여서 거기에 소속된 구성분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부처님 세계를 만들도록 그러십니다. 한 가지만 더 이웃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주금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대산 방안암 큰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안암 스님이 외정시대에 오대산 상원사에 정진할 때 그 지역에 다른 종교의 사탁한 무리들과 더불어 와서 차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스러운 필요 없는 그러한 글을 할 때 차를 드시면서 아주 구차나서 듣기가 싫거든요. 그래 무리치려고 이제 점심고향 때가 되어가니까 스님이 이제 그 무리치려고 지금 점심 정심시간 되었으니 가서 점심고향하고 말씀하십시다. 그랬습니다. 점심을 잡수고 또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러한 당치 않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정심을 잡수고 오셔서 담소를 유지하자 계속하자 그랬는데 정심고향은 됐습니까? 아예 산나물밥에 된장국에 아주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내가 육신에 대한 점심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발을 정자 마음심자 정심을 공양하고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주님께서는 정심을 안 잡수신 것 같습니다. 정심을 가서 다시 드시고 오셔서 대화를 이읍시다. 말 속에 뜻이 있고 뜻 속에 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점심과 정심은 어원이 틀립니다. 발을 정자 마음심자와 점심점자가 마음심자 이거는 주금강에 대한 그런 말씀과 정신과 정심이 틀립니다. 이러한 진리, 부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깨닫는 계기가 되고 선사 스님들에 대한 그런 말씀과 역사를 깨달으면서 뜻있는 4월 초하루 날이 되고 금년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에 맞이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불기 2567년 계매년 4월 초하루 법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